2522님이 잠깐 감독님 필모를 쭉 훑어보는데 저도 봤거든요. 오잉? 미술 감독님으로 일하셨네요? 신기하다고. 연애의 목적, 오로라 공주, 해부학 교실, 무법자 등. 아, 그래서 영화에서 소품들이 그렇게 남달랐군요. 네. 미술팀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 시작을 연출하고 싶어서 들어왔긴 했는데요. 네. 시작을 미술팀으로 먼저 일하게 됐고요. 상업영화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술 감독까지 좀 빨리 좀 돼서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연출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다가 중간중간 계속 시나리오 작업 계속 하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연출을 꿈꾸셨다. 예. 그러면 하셨던 작품 중에 기억에 나는 작품이 있으면 미술적으로는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작품이 있으면 추천 하나 해주세요. 내가 봐도 잘했다기보다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해부학 교실인데 네 봤어요. 예,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갖고 게다가 공포였어요. 예. 한지민 씨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런 해부학 장면이라든지 이 실습실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를 몰라서 해부학 실습하는 수업 시간에 참관했었어요. 한 두세 번.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실제 그 해부하는 그 카데바라든지 그 시신들을 카데바라고 그러는데 네. 의료용 시신들 그리고 그 냄새 그 포르말린 냄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그게 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그랬군요. 5366님이요. SNS 하다가 다윗 씨랑 여진구 씨 아역 시절 사진을 봤다고 훈훈하게 자란 두 분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하다고. 아니 데뷔하신 지가 선배님이세요. 2003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지금 20년 차입니다. 제가 네. 2005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아유 선배님. 아유 근데 아까 제가 먼저 인사를 받았어요. 저기서 유리창 너머로 인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살에 그럼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이제 대사를 처음 뱉어봤던 게 8살이었고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제대로 했던 게 2003년 10살 때였어요. 아니 처음에 기억이 나요? 뭐 8살이면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처음 찍었던 가장 처음 했던 네. 작품이 기억이 나는데. 뭐였어요? 그 뭔지는 그 상황만 기억이 나요. 상황, 놀이터에서 그쵸? 이제 그네를 친구랑 둘이 타고 있으면 김종수 선배님이었나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주고받고 아저씨 진짜죠? 이거 한마디 하는 그게 기억이 나요. 약간 띄엄띄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띄엄띄엄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여진구 씨랑 또 2006년 드라마 연계소문에 같이 아역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호텔 델루나에서 재회를 했잖아요. 둘 다 너무 잘 컸어요. 어땠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면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그때 진구 처음 만났던 게 제가 네. 6학년이었고 진구가 3학년이었어요. 여진구 씨 3학년.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이 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네.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키가 막 이렇게 커 있어. 덩치가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어른이죠 이제는. 그래서 네. 어려워 지금.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기 때 보다가 아역 시절 드라마 같은 거 다시 돌려봐요 혹시 본인이? 아니요 완전 옛날에 한 거는 못 보겠어요. 네, 못 아유 잘했는데 너무 다 잘하셨는데 자꾸 경어체가 나오네요. 아니 아니.